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0년 하반기로 돌아왔습니다. 상반기 지난주에 끝을 맺고요.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계속 이어서 진행됩니다. 성상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라는 내용으로요. 자, 하반기에도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지난 하반기부터는요. 좀 더 색채가 다른 시장으로 변화할 변모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자, 지난주에 이어서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 S라인을 가지고요. 마무리하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닥이 어디냐, 고점이 어디냐. 그죠? 바닥이 지금 가장 중요하겠죠. 바닥 찾는 게. 예, 바닥이 어느 시점에 올라와서 시작을 하면요. 그 바닥은요. 예, 영원히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뉴스나 뭐 경제신문이나 이렇게 신문 지면에 보면요. 안 좋아, 큰일 났어. 우리나라 뭐 물가지수, 독일도 믿었던 유럽, 예, 부자 나라 경제대국 독일 넘어져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미국도 그렇고요. 어쨌든요. 그들이 사는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상류층 아이들이 우리를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중류층이라고 얘기하네요. 하류층이라고 얘기하고 중류층을 우리는요. 중산층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하류층을 저소득층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소득이 낮은 예, 저소득층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저소득층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산층은 없어졌죠. 뭐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이제 저소득층이 됐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우리가 저소득층 개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저소득층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군더더기 없이요. 바로 방송 예,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나는 왜 개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예, 저는요. 이델리 온 소속 예, 전문가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보실게요. 코비드-19 그날 이후라고 지난주에 강의 드렸더니요. 사람들이 좀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지난주에 나갔던 방송이요. 시청률이 되게 좋았어요. 이들 TV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11시에 진행되는 이 방송도 여러분들이 다시 예, 재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유료로 결제를 해야 보실 수 있는 이 방송이 지금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요. 자, 이렇게 썼어요. 예,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 예, S라인이라고 됐습니다. S라인 그날 이후 S라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요 속도가 빨랐다 느렸다 이렇게 하더라도요 잘 보시고요 예, 잘 보시고 자 요거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CDEFG 예, 도레미파솔 이 얘기죠. 도레미파솔 그리고 여기서 색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자, 파란색. 자, 파란색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예, 파란색. 예, 요거는요, C라인이라고 그래서 음봉이 몇 개냐면 한 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요, 쭉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쭉 떨어지다가 예,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쭉 떨어지다가 주가가 오를 때 자, 여기서요, 예, 주가가 빠질 때 발생했던 음봉들 있잖아요. 음봉들. 그죠? 예, 음봉들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칠판으로 다시 꼼꼼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에 바닥에서 내가 이렇게 먼 산을 바라봤을 때, 앞동산을 바라봤을 때에 나타나는 음봉 개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색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색은요, 예,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C, 파란색, 음봉이 한 개. 자, D는요, 예,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예, 검정색.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검정색. 이거는 음봉이 두 개입니다. 자, 검정을 기억하십시오. 검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검정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E 라인이라고 해서 음봉이 세 개입니다. 예, 제가
빨강색이다. 빨강이라고 쓸게요. 어? 자, 은봉이 색에 연달아 나올 때의 그 캔들,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색을 이제 이렇게 좀 표기를 할게요. 잘 봐요. 은봉이 떨어집니다. 은봉이. 자, 은봉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요 하나로 잡아 싸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똑같이 하나로 다시 한번 좀 색을 진하게 자 여기다가요 예, 파란색으로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요거를요 하나의 캔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봉이 하나가 됐던 은봉이 두 개가 됐던 은봉이 세 개가 됐던 예 주가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 찍고 쭉 떨어질 때 은봉이 발생할 때에 연이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나오면서 여기 발생하는 게 이음새가 하나씩 있어요. 그죠? 양봉이 그리고 또 은봉이 또 떨어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그 친구들은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이랬을 때에 어디를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냐면 이 부위, 이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은봉이니까 하나의 캔들로 본다라고 그러면 이 하나의 캔들에 은봉이 이렇게 세 개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은봉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로 보는 거예요. 네 개 연이어서 나와도 하나, 다섯 개 연이어 나와도 하나, 그리고 두 개가 연이어 나와도 하나. 그러면 여기가 시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종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가 시가가 되고 얘가 종가가 되는 거예요. 자, 개수는요 파란색 하나, 검정색 두 개, 은봉 세 개, 빨강색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잘 봐요. 어렵지 않아요. 주가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알리고 매수 위치를 알려주고 거기서 매수해서 매도할 때에 우리가 목표 주가를 잡는 겁니다. 목표 주가를 아셨죠? 목표 주가를 잡을 때에 어떤 이런 기회가 대개는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어떤 대박의 어떤 그런 기간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 고통스럽고 지금 모든 뉴스 지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아주 지구가 멸망하고 인생 다 끝나고 아주 뭐 나라 전체가 폭삭 망할 것 같은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올 때 여기가 바닥인 거죠. 그죠? 예, 사람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고 시장을 떠나고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아주 이리저리 다 두들겨 맞고 아주 바닥으로 갔을 때, 그죠? 뭐 신음하고 피 질질 흘리고 있을 때 그들은 마지막에 워크아웃발로 밟고 가는 거죠. 이 시장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단하게 단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은봉의 시가는요 위고요, 종가는 아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알겠죠? 이런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요. F라인이라고 해서 은봉이 네 개입니다. 은봉이 네 개, 은봉이 네 개. 이거는요 제가 녹색이라고 이렇게 초록색 또는 녹색 나뭇잎 색깔. 그리고 마지막 G라인이라고 해서 은봉이 다섯 개 연이어 발생할 때를 이야기하는데 요거는요 제가 고동색이라고 그러게 고동색. 예, 고동색. 제일 어른이죠. 그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검정색에다가 별표를 제가 표한 건 말이죠. 이게 이 친구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예,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 우리 아들. 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 파란색의 별 두 개를 주는 이유는 절대 강자, 절대 고점 부분에서 예, 여기는 무조건 C라인은요. 예,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오늘 아리랑 고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 D, 즉 D라인 은봉의 두 개는요. 시가를 알린다. 그리고 이 빨강색 F라인 녹색 그리고 G라인 고동색인데 은봉의 개수는 연이어 3개가 나오고 또 연이어 4개가 나오고 또 연이어 5개가 나올 때 그때는 목표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요.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예, 모르는 건 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알려고 안 하는 게 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은요. 자, 이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자, 다른 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른 식으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는요.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니까 잘 보세요. 이번에는요. 가족 단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C1은 C라인은 C라인인데요. C라인 뭐 E라인, F라인, G라인 나왔고요. 일단은 뭐 여기다가 D라인 발생 후에 시가에 매수하시고요. 최종적으로 예. 그래서 뭐 C라인이 최종적인 목표가고 지금요. E라인과 F라인 걸쳐 있으면 일단 F라인 목표 1차 잡고 그다음에 E라인 2차 목표 잡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모든 것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HTS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심어놓은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명명합시다. 자, 이거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열심히 했어요. 그죠? 지난주에 아주 난리 났어요, 방송이. 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절대 강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지방에도 다니세요. 예. 예, 지방에도 다니시고 아버지는 서울에서 근무도 하시고 아버지는 뭐 지방 울산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뭐 목포에도 가고 광주에도 갑니다. 잘 들으세요. 아버지는 절대 강자예요. 아버지, 아버지. 자, 기억하시죠? 아버지는요. 음봉이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음봉이 하나입니다. 음봉이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 자, 아들은 뭐냐면요. 옛날 교복 색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죠. 교복. 아들은 음봉이 두 개입니다. 음봉이 두 개 나오고 잠깐 양봉 하나 나와서 멈칫하죠. 그죠? 단봉 하나 새벼룡 발생하고서 멈칫하고 연이어서도 주가가 빠지죠. 자, 보세요. 다음에 E는요. E라인은요. 그냥 우리가 어머니 엄마라고 그럴게요. 엄마. 예, 엄마라고 그럴게요. 엄마. 엄마는 음봉이 예, 연이어서 세 개가 나올 때고요. 그리고 F는요. 예, 할머니라고 그랬습니다. 할머니. 예, 할머니고요. 네 개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당연히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 되겠죠. 할아버지께서 음봉 다섯 개를 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는요. 옷 색깔 볼게요. 아버지는요. 제가 C라인 아버지는 제가 파란색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파란색으로 왜 파란색을 했냐면요.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들은 물론 화이트 컬러도 있고 이렇게 예, 우리 이제 작업복 색깔 노동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블루 컬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색깔로 표시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는요. 예,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 예, 일단 예,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야 기억을 하시니까 아시겠죠? 아버지입니다. 소중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가족 이론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어쓰고 진짜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돈을 버시는 분은 오직 오로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가 뭐 식당에서 일하고 아들 편의점 알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저녁에 뭐 휴지 줍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잘 기억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아들은 문을 여는 겁니다. 아들 문을 여는 거고요. 그리고 엄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예, 이거는요. 매도입니다. 매도. 예, 매도. 예, 매도입니다. 예. 아버지도요. 매도입니다. 예, 매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매수입니다. 예. 아들이 나타날 때는요. 매수 신호고요. 나머지는 목표가입니다. 나머지는 목표가인데 아버지는 절대 강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차근차근 이제 칠판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보세요. 자, 흰색으로 넘어가세요. 칠판 넘어갑니다. 칠판 왔습니다. 자, 고마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요. 예,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작자미상.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불려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편곡을 해서도 많이 불려지고 우리가 무슨 뭐 2002 그 한일 월드컵 때도 그랬지만 매 월드컵 때나 어떤 무슨 뭐 특별한 우리가 응원할 때 되게 이제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그죠? 예. 아리랑 아라리오. 예. 아라리가 났네. 예.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렇게 하죠. 아리랑 다 아시죠? 아리랑. 작자미상 아리랑. 예, 여기서 알. 예, 아리랑. 여러분 잘 제가 쉽게 얘기해. 아리랑은요. 예, 아리랑은 바로 로버트를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예. 예, 로버트 아리랑. 즉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외국인이죠. 예. 예, 니꼬로 금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예. 로버트. 여기서 뭐라고 써요? 예, 아리랑. 알이랑 얘기죠. 그죠? 예, 아리랑.
자, 주식 강의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뭐예요? 아라리오. 좋아 죽겠다는 얘기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예? 아라리가 낫네. 좋아 죽겠네. 그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리랑, 아리랑. 누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어디 갑니까? 아리랑 고개를, 예, 고개를, 예,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로버트가 사라졌어요. 아리가 사라졌어요. 뒤로 돌아보니까 아리가 사라졌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퍼덕 누워가지고 펑펑펑 울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그래. 여기서 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 돈을 다 맡긴 거예요. 어쨌든 다 준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자, 외국인이 그래요. 아리랑, 로버트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신났죠, 처음에는. 그래서 어디서 고점에서 나를 불러들여 놓고 고개 넘어가고 보니까 없어요, 아리가. 아리가 없어요, 그죠? 아리랑, 아리랑. 예,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잘 보세요. 아리랑,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고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요. 제가 그려볼게요. 예, 은봉이, 예, 은봉이, 은봉이, 예, 뭐 어느 지점에 하나 발생하고요. 자, 은봉이 하나, 둘, 셋 발생하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 딱 그리고요. 자, 여기다가요. 제가 양봉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다 양봉이 하나 껴 있고요. 이렇게 양봉이 하나 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면, 잘 보세요. 주가가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이쪽에다 그릴게요. 주가가 떨어질 때, 훅 떨어졌다 하면 조정주 훅 떨어졌다 조정주 훅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올라갈 때도 똑같아요. 올라갈 때도 반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봉 세 개, 음봉 하나, 양봉 네 개, 음봉 하나, 양봉 두 개, 음봉 하나. 떨어질 때 음봉 세 개, 양봉 하나, 음봉 두 개, 양봉 하나, 음봉 네 개, 양봉 하나. 뭐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죽겠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거, 보시는 거는 바닥.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두 번씩 나오는데. 고맙게. 팬데믹이 한번 나오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예, 이해 가셨죠? 예, 그런데 여기서 목표가를 정할 때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예, 목표가를 정할 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하나요. 얘도 하나요. 얘도 하나요. 음봉이니까 하나요. 다 하나씩 보는 거예요. 하나씩 보는 거예요. 하나씩 보는데 얘가 시가고 얘가 종가다 그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얘는 두 개. 이분은 할머니. 할머니 여기는 네 개. 여기는 엄마, 예, 엄마, 엄마 세 개. 엄마 세 개. 그러니까 아들,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이 이제 발생한단 말입니다. 양봉이.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이 위에 시작을 알리면 네? 1차는 여기고 2차는 여기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특이한 거 뭐냐면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쪽 언덕을 이쪽 언덕을 이쪽 언덕을 내가 여기 서서 이렇게 야 이렇게 여기를 서서 쳐다봤을 때 이 앞산에 나와 있는 은봉 캔들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뒤에도 빠질 때 이 뒤에도 빠질 때 은봉이 발생하겠지. 여기도 은봉이 발생했겠지. 근데 여기서 볼 때는 나는 앞만 보이는 거야. 앞만 보이는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를 보는 거지. 저 뒷동네는 알 수가 없지. 뒷동네에 엄마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볼 때 뒷동네 저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요 아줌마요 순이 엄마요. 우리 엄마는 앞동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주가 빠질 때 쭉 급락을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소위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고 고점 형성할 때에도 횡보 중에도 발생을 하거든요. 여러분 횡보가
바닥에만 횡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횡보는 고점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어요. 그럼 고점에 횡보할 때, 바닥에 횡보할 때, 자 바닥에 횡보할 때는 뭐가 많이 발생해요? 골든크로스 발생했다가 그 자리에서 또 데드크로스 발생했다, 골든크로스 발생했다, 데드크로스, 자 똑같아요. 고점에도 골든크로스가 있고 고점에도 데드크로스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캔들의 아버지는, 아버지는 여기서 발생을 하던, 아버지는 여기서 발생을 하던, 아버지는 저쪽에서 1년 전에 발생을 하던, 아버지는 6개월 전에 발생하던,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발생하던, 아버지는 1년 전에 발생하던, 그냥 아버지요.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일을 하고, 월남전 가서 일을 하고, 그죠? 일이 아니라, 그죠? 전쟁 수행하고 와서, 그죠? 파병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독일에 갔다 오든 똑같아요. 아버지는 무조건 목표가요. 아버지는 목표가요. 아버지. 그죠? 절대 강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그나마, 자, 그 나머지 어머니 집에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아들 집에 있습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자, 집안에 이렇게 집이 있어요. 집이, 그죠? 예, 저기, 여기는 아들방. 여기는 안방.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방이, 룸 2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주방이에요, 주방. 여기는 주방. 주방에서 누가, 엄마가, 어머니가 열심히 탁탁탁탁탁 음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안방에는 누가 계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TV 보고 있어요. TV 보고 계시고. 이 룸2는 이제, 어머니, 이제 그, 여기 아들, 그, 저기, 그죠? 며느리 아들, 여기서 자는 방이고, 이제 아들이 있어요. 오케이. 아들이 있어요. 여기가 문입니다. 여기가 대문,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문. 현관문. 대문이라고 하면 되죠. 현관문. 현관문, 이렇게 얘기할게요. 현관문. 오케이. 잘 들으세요. 자, 어머니가 음식을 막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야, 띵똥 한 거, 띵똥. 그러면 어머니가 누굴 불러요? 시아버지 부릅니까? 시어머니 부릅니까? 아들아, 그러죠. 그죠? 예, 아들이. 아들아, 그러면, 예, 엄마, 그러죠. 예, 지금 누가 왔다 나가봐라.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문을 여는 겁니다. 그죠? 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들은 매수다. 그 말이 아시겠죠?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매도입니다. 문은 누가 주로 열어준다고요? 아들. 아들은 먹게라고 했어요. 아들은 라인이 검정 라인에 은봉이 몇 개? 두 개다. 여기 절대 강자는 아버지 비행기 타고 오고, 뭐 비행기 타고 저기 뭐 일본을 갈 수도 있고, 뭐 캐나다 갈 수도 있고, 미국 갈 수도 있고, 중동에 갈 수도 있고, 뭐 출장도 다니시고 그래요. 아버지 기억하시죠? 아버지. 자, 나머지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아, 이거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러셀이란 종목이에요. 예, 여러분, 러셀이란 종목이에요. 자, 이 화면은요, 예,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얘기죠. 자, 지난주에 뭐 이거 방송하고 난리 났어요. 자, 여기요, 예, 한번 주가 쭉 올라왔죠. 그죠? 잘 들어보세요. 예, 주가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래량 보세요. 1번, 2번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횡보하다가 예, 고점 부근에서 갑자기 예, 거래량이 빵 들어오면서 1번, 2번 거래량 없다가 이 친구들이 없다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럼 기준 누구야? 네가 기준이야. 기준은 주가가 올라갈 때 첫 번째가 기준이 되는 거야. 이 기준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많거나 이 기준보다 같거나 이 기준보다 적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3분의 2 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다 횡보하다가요. 자,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난리가 났었죠. 그죠? 예, 중국으로부터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예,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어떤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세계보건기구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3월 17일 날 그제서야 쫙 퍼지고 나서야 이 진짜네 그러고 팬데믹 요렇게 했어요. 그죠? 예. 세계보건기구는 스위스에 했어요. 스위스. 자, 보세요. 자, 그리고요. 주가가요. 와자자자자 떨어집니다. 그죠? 박살이 났죠. 그죠? 진짜 힘들었죠. 그죠?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웃긴 거 거리랑이 없어요. 거리랑 없어요. 거리랑 없어요. 거리랑 없어요. 거리랑 없어요. 이쪽도 거리랑 없어요. 거리랑 없어요. 거리랑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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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들어왔다가 없다가 여러분 얘를 봐야 돼요. 왜 여기 안 봐요? 근데 여기서 자 보자고요. 자 보시자고요. 요거 아버지예요. 요거 아버지고요. 오케이. 예, 아버지고 잘 보세요. 요거 아들이에요. 아들. 요거 캔들 하나입니다. 아들 보이세요? 아들. 그러니까 얘가 이리 쭉 양봉이 올라오다가 이 라인에 시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럼 목표 주가는요. 여기 누구야? 얘 할머니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그 고등생 할아버지 아니에요. 자 봐요. 저쪽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엄마도 우리 엄마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기예요. 아버지는 진짜 얘는요. 여기가 목표가예요. 아버지. 얘는요.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아니고 우리 엄마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아니에요. 여기서 발생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발생해야 되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건요.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아들. 근데 아버지. 아들은요. 목표가 아닙니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들은요. 목표가는 절대 아닙니다. 아들은 목표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양봉이 치고 올라오든가, 이 라인에 양봉이 치고 올라오든가, 이 라인에 양봉을 치고 올라야 된다고요. 시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얘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잘 봐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무조건.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예, 대주 지분이 50%입니다. 합격.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20% 이하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다 털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뭐 이렇게 예, 저쪽에서 이제 그 했어요. 그죠? 아시죠? 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한 80여 분이 오셨는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20% 이하만 하면 안 되고요. 자, 매출액 영업이익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흑자면 되는 거예요. 흑자. 이거 검정색이잖아요. 검으로 흑자면 되는 거예요. 적자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흑자. 오케이, 흑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채 비율 유부를 보시면요. 12%에 1200%.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채 비율이 150% 이하여야 됩니다. 유부율이 1000% 이상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이렇게 됐는데, 이야, 가진 거 이게 돈밖에 없네. 기가 막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요. 여기 보면요. 일단은 스냅샷을 보다가요. 재무제표 클릭하면요. 밑으로 스크롤바를 살짝 내리면 이와 같은 안정성 지표라고 발생한다고 그랬죠. 유동 비율은 뭐라고요? 1년 안에 현금화 쓰는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뭐예요? 예,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라고 했어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 요따만큼이고 1년 안에 현금화 쓰는 비율은 요만큼이에요. 예? 요따만큼이 아니라 이따만큼이면 이따만큼 요따만큼. 아셨죠? 예, 이러면 괜찮은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퍼센트인데, 그죠? 퍼센트입니다. 그죠? 퍼센트. 자, 원래 스탠다드가 200%인데, 이 안에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야가 어떻게 600% 위에서 발생되면 비중이 네가 2천만 원 들어갈 거 4천만 원 들어가고, 4천 들어갈 거 뭐 6천만 원 들어가고, 6천 들어갈 거 8천 들어가고, 7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비중이에요, 비중. 안정성 지표는요, 비중.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할 때 내가 비중을 얼마나 실을까 결정할 때 얘를 보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얘를 보고 하시면 돼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장부를 다 확인했을 때 이 친구가 멀쩡하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멀쩡하지 않으면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잘 보세요. 자, 얘 보면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BPS라는 겁니다. BPS. 오케이. BPS. BPS 보면은 여기 지금 130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600원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이제 화면 다시 넘어갈게요. 얘가 러셀인데요. 보셨죠? 여기서 예, 뭐 양봉 이게 양봉이네요. 자, 이렇게 하고서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죠? 예. 자, 이 검정색 라인에 뭐가 시가가 올라와야 돼. 시가가. 다시 한번 시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시가가 올라오질 않네. 오케이? 잘 보세요. 시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요 자리에 예, 시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시가. 이 자리에 시가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기억하세요. 거래량 기억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밑에 거래량 보셔야 돼요. 매매할 때 차트만 보세요. 거래량 안 보시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라인을 부딪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제가 이 색을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봐. 얘가 어떤 애가? 얘가 이 친구가 이게 하나라니까요. 이 친구가 하나의 음봉이거든요. 그러면 얘의 시가를 보는 거죠. 시가가 얼마라고 쓰냐면 1280원이라고 돼 있어요. 1280원이거든요. 그런데 얘를 보니까 얘가 4월 1일 날 양봉이니까 종가를 봐야 되겠죠. 종가가 얘는 128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가 1280원, 종가가 1280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종가가 아닙니다. 종가가 아니고 시가요. 시가. 시가가 즉 1280원. 자, 여러분 1280원의 호가는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이것도 모르면서 주식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1280원은 호가가 5원 되겠습니다. 5원. 자, 이 강의도요. 예, 지난 시간에 강의 드렸습니다. 1,000원에서 5,000원 이하는요. 5원이 되겠습니다. 5,000원에서 10,000원 이하는 호가가 10원씩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10,000원에서 50,000원은요. 호가가 50원씩 거래됩니다. 주가가요. 또 50,000원부터 100,000원 이하는요. 100원씩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100,000원부터 500,000원까지는요. 500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500,000원짜리 이상은요. 1,000원에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10만 원 이상짜리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10만 원 이하짜리 만원 단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괜찮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버겁죠, 그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종목은요, 대개 이제 1,000원에서 만 한 2,500원, 2,300원, 한 2만 원 이하짜리에서 대개 움직여요. 자, 움직입니다. 삼성전자처럼. 그죠? 예, 그렇게 움직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비싼 거 저는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예, 1,280원.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될까요? 5원 단위니까 이 라인이 얼마가 들어오게 되냐? 1,285원이 예, 시가가 발생을 해야 나는 목표 주가를 잡고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갈게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거래량 없습니다.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예, 제가 이걸 확대할 수가 없어서 우리 카메라 감독님한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를 한 번만 확대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요 라인, 보세요. 여기 올라왔죠? 얘 올라왔죠? 그죠? 예, 시가. 즉, 시작 가격입니다. 시작 가격이 이 위로 올라오면, 오케이! 땡큐! 하고 뭘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아들이 문을 연 거예요. 아들이 두 개. 무슨 색? 검정색. 그죠? 검정색 아들이 문을 연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 매수를 들어갈 했더니 거래량이 없네. 오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밑에 거래량이 없네. 거래량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세요. 100. 내가 1억 갖고 주식합니까? 5천 갖고 주식해요? 100. 200. 받고 400. 받고 800. 받고 200 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갖고 한다고. 오케이. 아싸. 2천만 원 못 들어가요. 거래량 없으니까. 살 때는요, 조심스럽게 살곰살곰 사시고요. 팔 때는 사서 모아서 2천, 3천, 5천, 1억 되잖아요. 팔 때는 어떻게 이 거래량보다 1 많거나 이 거래량보다 2 같거나 이 거래량보다 3, 적자라도 3분의 2의 거래량이 들어오면 그때는 갖다가 확, 예, 매도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주식용어로, 예, 문학적 표현 주식용어로 패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자, 그림을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를 제가 확대를 했어요. 아니, 감독님한테 크게 보여달라면서 굳이 이걸 또 해왔어요. 아, 그러니까 미안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고, 고맙습니다. 아, 이건 해왔었네요. 예, 감독님 죄송해요. 자, 여기요. 여기를 확대한 거예요. 화면 좀 키워봐요, 기왕이면. 자, 여기를 확대를 이렇게 했어요. 이 검정선 아들, 여기 시가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이해 가시죠?
어, 그래, 감사합니다. 형성이 된 거예요. 여기가 얘가 야예요. 그죠? 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목표 주가는 여기 지금 화살표 표시해 놓잖아요. 화살표, 화살표. 아까 아버지 절대 강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절대 강자라고. 이거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주식시장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미디어에 여러분들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 뿐이지. 정신 차리라고요. 뉴스 보지 마세요. 왜 그래요? 자, 갑니다. 자, 그 다음, 그죠? 팍팍 치고 올라가네요. 자, 밑에 이거 빼셔야 이제 거리랑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외계인입니다. 예, 성상 외계인인 줄 알아요. 저는 2054년에서 왔습니다. 예, 2054년에서 왔습니다. 자, 보세요. LED조 2054. 예, 제 이름은 LED조입니다. 이거 2054년도에서 예, 왔습니다. 예, 이제 곧 떠날 겁니다. 우주선이 안 와가지고 제가 비행기 없이 안 와서 못 와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거리랑 없어요. 잘 봐요. 거리랑 1번에다 지금 선을 걷어요. 거리랑 1번에다 거리랑 왔어요. 그죠? 선을 거는 거는 얘보다 많거나 얘보다 같거나 얘보다 적더라도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느냐고 제가 이렇게 선을 거는 거예요.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여기까지 갔어. 그리고 빵! 보이세요? 다시 하면요. 이렇게 오다가, 뒤로 오더라. 자, 여기서 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60%예요. 그러니까 이쪽 거리랑 보세요. 이쪽 거리랑. 이쪽 거리랑 이쪽 거리랑.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시작해갖고 물론 여기서 차익 실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큰 이렇게 좀 비슷한 큰 무엇을 캔들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랑이 없어. 장난하세요? 장난하시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냥 사세요. 뭐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1억, 2억, 3억, 4억, 10억, 100억, 1000억을 사든지 말든지 어쨌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저쪽 거래량만큼 딱 들어올 때 이때 뭐 한다? 확 집어던지시면 돼요.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확 집어던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지금 한 코스피 코스닥 2000여 개 종목이에요. 2000여 개의 종목에 한 700개 정도가 이미 아들이 문을 열어줬단 말입니다. 아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문. 아들이 이미 문을 지금 열어놨단 말입니다. 그게 바닥이고 시작을 알리는 건데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지 하나 드릴게요. 샵 377이 지금 유료 100원 성명석 문자 전송 또는 QR코드 그리고 노란톡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이제 특별하게 여러분들 모시고 어떤 방송 뭐 무료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요. 여러분들한테 뭐 정보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 뭐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등등을 해 놓으시면요. 네. 뭐 제가 어떤 뭐 공개 방송 할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드려요. 뭐 그렇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예전에는 뭐 아예 여기다 그냥 광고장 띄우고 저 어디 있는 저 이달리 운에 있는 전문가 맞아요. 그죠? 이건 불법이 아니래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 어디에서 뭐 이렇게 무슨 방송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무슨 뭐 예, 그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방송 심의에 걸린대요. 수익을 목적으로 뭐 전 아니 이 방송은요. 이달리 TV든 이달리 우리는 세상 이게 무슨 예, 똑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방송 보는 거와 똑같아요. 이 방송을 운영하는데 전기세 뭐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나가고.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참 세상은. 자, 웃겨요. 자, 아들 기억하세요? 예. 700개 정도가 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상은 다 막 미쳐들어가고 막 미칠 것 같아. 끝났대요. 망했대요. 뭐 대한민국이 24년 만에 어떤 나라가 42년 만에 43년 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좋겠죠. 동학개미 여러분. 서학개미 여러분. 정말 하기 싫었는데 방송에서 너도 나도 돈 벌었다고 하니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왔죠. 돈 다 잃었죠. 1억 갖고 주시겠다고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1000, 2000 갖고 시작했다가 처음에 500 갖고 시작했잖아요. 잃어서 지금 2000 갖고 또 한 거잖아요. 2500. 또 잃은 거예요. 그래서 3000 들어왔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500에 3000 들어왔으니까 5500이죠. 그죠? 또 잃은 거죠. 그러니까 A 적금 깨가지고 결국엔 1억 다 잃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700만원, 500만원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이게 수업료다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일어나세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래야 다시 복수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가 있어요? 개인과 기관, 외인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개미는 언제든지 사고요. 언제든지 팔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소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소액은요, 1억, 2억, 5억도 소액이에요. 아셨죠? 그들은 몇백억, 몇천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이 종목 설명드렸고요. 코비드-19 그날 이후 S라인 요거는요,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면요,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KG 모빌리언스. 여기서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서도 보면은, 그래, 주가 떨어지죠. 그죠? 주가 떨어지죠. 자, 여기서요,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여기, 그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보죠. 그래요. 화면 봤습니다. 이렇게 보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봤더니, 여기 우리 엄마. 이게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목표가잖아요. 그죠?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이죠. 그죠? 시가가 발생하면, 사서 밑으로 빠져서 또 사, 밑으로 또 빠져서 사, 쭉 올라오죠. 그죠? 쭉쭉쭉쭉쭉 가더니, 그죠? 여기 엄마 자리 거래량. 보셨죠? 예, 들어오죠, 거래량. 988만 7천 주. 980만 주가 7천 원대 계산해 볼래요?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모았다가 한 방에, 예, 던지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요, 10년에 한 번씩 오는 주기거든요. 10년 주기인데, 이게 2020년에 한번 오더니 2020년에 또 왔는데 이렇게 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두 번 연달아 오기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랬어요. 언제 2020년에 3월에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쭉 해서 왔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 지금 2020년 지금 보니까 아우 또 이렇게 나왔네.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이게 뭐야? 그래. 예, KG 모빌리언스. 자, 지금이에요. 자, 보세요. 이 거래량 기준 여기서부터 많거나 같거나 적다라도 3분의 2거나 어디 보자. 어머니. 얘는 아니고요. 그죠? 이분들은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는 절대 강자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절대 강제. 아버지는요, 어디서 와요? 비행기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중동에서 오시는 거야. 아버지는 일본에서 오시는 거야. 아버지는요, 베트남에서 오시는 거 다 오시는 거야. 아버지는 목표가예요. 이게 지금이에요.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보시라고요. 정말 그렇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확인. 확인을 꼭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확인. 오케이. 자, 코비드-19 그날 이후 S라인 지금 그만 좀 가자. 갑자기 또 코로나가 지금 최근에 또 한 18,000명대가 또 확진자가 발생을 합니다. 온유원에는 저 개도 안 걸린대잖아요. 감기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그만합시다. 너무 힘들어요. 자. 그만합시다, 윤 대통령님. 자, 코비드-19 그날 이후 S라인 좀 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여기 써 있어요. 예, TKG해강, 예, 정산해강이죠, 그죠? 이름은 싹 바꿔버렸어요, 그죠? 예, 볼게요. 자, 여기 봐요, 얘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똑같이 빠져. 후두두두둑 약속이나 한 듯이 빠져. 그리고 거래량도 없어. 예, 그러고서 여기서 보면요, 여기가 시가죠. 시가가 이 라인에 시가가 올라와야 된다니까. 시가가 올라왔어. 그죠? 자, 거래량 없어. 시가 올라왔어요. 그죠? 자, 목표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아버지. 자, 여기 지금, 여기 뭐야? 할머니, 엄마,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여기 있어. 여기 네 개. 이거 뭐야? 할머니. 예, 여기 목표가입니다. 할머니는 목표가요. 자, 엄마 어디 갔어? 엄마하고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 할아버지 병원 갔어. 며느리가. 엄마가 할아버지 모시고 병원 갔어. 병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할머니요. 이쪽도 언덕이라. 요쪽에서 내 언덕이야. 여기서 지금 바라봤을 때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여기가 목표가라니까. 아리랑, 아리랑. 로버트, 고개를 넘어간다. 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년도 못 가서 발병된다.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요. 아리고 지랄이고, 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식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목표가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목표가인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정산해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딱 걸렸어요. 그죠? 자, 여기서 목표까지 말려주세요. 얘가 1차가 됐죠. 1차, 2차, 이거 3차네요. 그죠? 보세요. 예, 여기 2,600 훨씬 넘어서 그죠? 자,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여기가 3차. 이게 지금이에요. 제가 이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자, 거래량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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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거래량 보시고요. 자, 기존 이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보다 많거나 이 거래량보다 같거나 이 거래량보다 적더라도 3분의 2 정도만 되시면 이거는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만 하시라는 거예요. 확인만. 애강이 이렇게 돼 있어. 확인만 하시라고요. 애강. 여기서 봅시다. 이날 이거를 하나로 보자고 그랬죠. 이걸 하나로 보자고 그랬어요. 다시 파란색으로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보세요. 이걸 하나로 본다고 그랬죠. 하나로. 하나로, 하나로. 얘가 시가라고 그랬어요. 시가. 하나로. 시가가 1640원. 1640원. 자, 1645원은 후가가 얼마일까요? 5원입니다. 1645원이 돼야 되겠죠. 45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랬더니. 자, 6월 30일 날 얘 시가가 얘는 아니에요. 얘는 돌파했어도 시가라니까요. 종가가 아니라 시가, 음봉 시가가 1645. 1645인데 딱 한옥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시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밀어 버리죠. 이게 들어왔다 그래요.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연 거. 얘는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연 거. 얘 종목 뭐야? 야, 애강, 정산애강, 왜 바꿨어, 이름? 자, 야, 이게 들어온 거야. 문을 연 거라고. 이해 가셨어요? 그럼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2차, 목표가는 여기 3차, 목표가는 저 후에 또 있어요. 이 라인이 그대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려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시간 다 됐죠? 그러고서 이렇게 팍 튀어나왔어요. 그죠? 나오고 이거 보이세요? 여기가 1차 부근이었죠? 1차 부근, 그죠? 1차 부근. 요렇게 만들더라고요.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제가 그렇게 강의를 드렸어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네요.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목표가요. 얘는 누구예요? 얘는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이분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이쪽 거리랑 기억하시고요. 기준은 이 거리랑을 기준 삼아 잡아서 가시면 이쪽에서 뭔가 그림이 발생할 거예요. 이날 이렇게 발생했더라도 최근에 이 거리랑보다 예, 안 돼요. 많거나 같거나 몇 분의 3분의 2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땡땡 애강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대충 그림 보이시죠? COVID-19 그나리오 S라인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요. 2020년 팬데믹 때 이렇게 발생했어요. 아들 아니죠. 아들이 아니라 얘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자,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의 모습. 이 종목은요, 여기에 상신전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상신전자. 상신전자가 쓰여져 있는데, 얘 기준을, 얘를 좀 봅시다. 저쪽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시켜 좀 자,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상신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들이 이렇게 발생했고요. 여기에 아들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목표가는 1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 얘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할머니 이제 2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동색선 얘도 3차가 되는 겁니다. 1차가 3차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라인에 올라온다라고 그러면 시가가 형성이 된다라면 여기서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목표가가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리랑 최근에 큰 거리랑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지금 거리랑으로 봐서는
한 750만 조 정도 되는데, 자, 보이시죠? 그죠? 얘보다 고리랑이 많거나 아니면 고리랑이 같거나 아니면 고리랑이 적더라도 3분의 2 정도가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 장대 양봉이 하나 표시가 되면 그때는 매도 위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또 이데일리 TV를 사랑하시고 또 많이 애청해 주시는 많은 개인 투자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작해서요. 많은 아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요, 밑에 샵 377이 꼭 여러분들이 문자 전송 또는 QR코드 또 노란톡에 등록하셔서 제가 무료 공개 방송할 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방송에서 못한 얘기, 아웃사이드한 얘기를 한번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죠.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2분봉 스나이퍼 매매에 대해서 꼼꼼하게 강의 드리려 합니다. 저는 또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아주 또 혹시 또 공개 방송하게 되면 또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반기 특집 방송 2회차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